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선 첫째 단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선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기에서 우리말로 아버지가 곧 이삭이 거류하던 땅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거류했다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가 무그레입니다. 무그레이. 무그레이의 어원이 구루인데, 구루라 그러면 영어로는 소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dwell for a time as a newcomer without original right. 어떤 땅에 original right, 그러니까 소유권이죠. 소유권이 없이 as a newcomer, 새로이 그곳에 도착한 사람으로서 dwell for a time, 어느 기간 동안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그러한 것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사전상에는 거류가 아니라 기류라고 돼 있습니다. 기류. 그래서 이 거류하던 땅이 아니라 기류하던 땅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문법상으로 옳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삭은 그 땅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잠시 머무는 겁니다. 이삭은 헤브론 지역에서 기류를 했습니다. 따라서 집을 지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늘 장막에서만 살았습니다. 우리 15번 지도를 검토해 보도록 하십시다. 15번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이제 푸른색으로 선을 그은 것이 있죠. 위로부터 보면 세겜에서 내려와서 베델, 베델을 지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다음에는 헤브론인데, 헤브론 옆에는 마므레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이제 이삭이 쭉 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도록 해주신 땅이 바로 이 땅인데,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때는 그의 나이 75세의 때니까 주전 2090년경입니다. 이삭이 죽은 해가 주전 1885년이고,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해는 주전 1875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때로부터 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해 들어간 그 사이에 잠시 머물러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과연 얼마나 살았느냐? 자그마치 215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215년 동안 붙박이로 산 것이 아니라 기류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15년 그 안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온전한 나의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을 빌려서 아무 때나 나가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그런 뜨내기 같은 삶을 자그마치 215년 동안 3대에 걸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 주신 현실적인 복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큰 복을 받았다고 자꾸 이렇게 말들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미래를 복으로 받은 것 말고 현실적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215년 동안 내땅 하나 없이 임시로 살아온 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현실적인 복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실을 교회 역사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이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랬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는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약속만 있었을 뿐이죠. 그것도 수백 년 후에 벌어질 일들.
이러한 복의 개념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으로 나타나는 그런 복이지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그리고 24절에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함,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손에 잡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히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거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사이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선 34절에서 36절까지를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거지요. 보세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는 거니까 하나님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실 때 마시게 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38절 39절 같이 읽으시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당연하죠. 그랬더니 40절 같이 읽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요. 땅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보물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건 재물이지요. 재물이라는 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하늘에는 재물이 있을 곳이 없고 재물을 하늘로 옮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시설이나 건물이나 땅이나 이렇게 부동산들이죠. 그런데 투자를 하지 않고 또는 교역자들의 처우에 정도가 넘치도록 재물을 소비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사심 없이 열심을 다한다 그러면은 교인들은 능력이 닿는 대로 교회에 헌금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와는 정반대로 재물을 사용을 하면은 교인들은 굳이 교회에다가 헌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맹군이 교회가 선한 일을 앞서지 아니하고 구제를 하지 않는 과정에 교회에 헌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쓰이겠습니까? 따라서 이럴 경우에 교인들은 교회에 헌금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회적인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주거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에는 큰 돈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대부분은 매년 거액을 자선사업에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워렌 버핏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분은 그동안 생애 동안에 오늘 이때까지 자선사업에 공유한 것이 모두 215불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시한 빌 게이트라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까지 275불을 자선사업에 공여를 했습니다. 그 275불은 그 사람의 재산의 32%라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선행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들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 낙원에 들어간다 하는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와 이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생애 중에 세상적인 부나 권세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재벌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같이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위치와 자세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어려운 일을 돕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없는 중에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도우려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도움의 크기보다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갑자기 야곱의 족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족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톨도트예요. 톨도트. 영어로 번역하면 generations가 되죠. 그래서 족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후예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왠고니까 지금 야곱의 족보라고 일컬으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셉이 야곱의 족보가 되기는 어렵죠. 다만 요셉은 야곱의 후예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라기보다는 야곱의 후예는 이러하니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봐요. 유대인의 영어 번역인 탄악에서는 line of Jacob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서술하기 위해서 문장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말을 사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자식들 간에 벌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과는 달리 아버지 야곱과 함께 지냈지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감싸주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성격이 나쁘다, 고자질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실상 어떤 사실의 잘못을 남에게 알리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은 그 사회의 성격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보통 내부 고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고발한 내용이 중요하면서도 반드시 밖에 사람들이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는 그 내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경우가 아주 대단히 많지요. 그러나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정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하는 요셉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숨겨주고 감싸주는 것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밝혀내고 또 남에게 고해야 될 정도로 나도 깨끗한 사람인가? 아마 그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사이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붉은 선으로 밑줄 긋은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할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의 잘못을 밝혀내고 자기 반성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그 뜻입니다. 참 옳은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죄를 눈감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자신을 깨끗이 씻고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타이르는 것도 또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해야만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요셉의 이복형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하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것은 뭐이 사람들뿐만의 얘기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은 누군가 밝혀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싫어하지요.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자, 그 다음에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과 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요셉은 노년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그랬어요. 뭐 당연하죠. 요셉은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만 탓할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랑받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아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요셉이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로써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죽여 없애야겠구나 하는 마음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게다가 채색 옷까지 해 입혔습니다. 그 배달한 형제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기 맞춤인 환경이 조성되었구나. 이건 누구나 금세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둘째 단원은 37장 5절에서 11절이 옳시다.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이로소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렇죠. 아이고 꿈을 꾸었는데 밭에서 12명의 아들들이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 가지고 서 있으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묶은 단들이 다그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 그러면 그좀 듣기가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이건 뭐이 형들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분 또두 번째 꿈을 꿨네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다.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서 그렇다면 뭐 해는 아버지일 거고 달이는 어머니일 거고 11별은 형제들일 텐데
아, 그러자 요번에는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었는데, 아니,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너에게 땅에 엎드려서 절한다는 뜻이냐?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감정의 표현을 그렇게 즉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중에서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참 신중한 사람이고 심지가 깊은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좀 유별난 꿈을 꾸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많은 경우에 꿈은 그냥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꿈의 진실성과 예언적인 요소는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진실성과 예언적인 요소를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추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꿈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놔두세요. 놔두다 보면은 수십 년이 흘러 세월이 지나면 과연 그 꿈이 예언적인 것이었는지, 진실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다 밝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저 역시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던 시절, 그때가 1987년경이었으니까 지금부터 자그마치 30여 년전 일이지요. 그때 제 나이는 45세 때였습니다. 그때 예언적인 꿈이나 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라고 뭐못 받았겠어요. 받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그것들을 일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근간에 와서 설교 중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30년 세월 이상을 간직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야 그 꿈들의 그 환상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3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공개하게 되었죠. 뭐 그것도 그 꿈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위해서 인용하는 방식으로 공개한 것뿐입니다. 자, 이제 셋째 단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셋째 단원은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 12절에서 14절을 먼저 읽도록 하십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까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헤브론 골짜기는 남쪽에 있고 세겜은 북쪽에 있지요. 이스라엘이 양들을 이끌고 떠난 아들들이 걱정이 되어서 요셉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들이 양떼를 끌고 나가서 평소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지요. 물론 이제 이 장면에서 보게 되면은 요셉을 편애하는 야곱과 자식들 간의 갈등이 엿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셉이 세겜으로 찾아가 보니까 거기 형들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어디로 갔나? 그래서 그 근처를 빙빙 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까 뭘 그렇게 찾고 있느냐라 그랬어요. 아, 이거 제 형들을 찾는데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 사람들 그 도단으로 가자고 그러면서 그리 가더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다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세겜까지 가서 세겜에서 양들을 친다. 곧 풀을 먹이고 이제 물 먹이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가 도단으로 갔어요. 도단이라 그러면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면은 도단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아, 그런데 이제 긴즈버그의 레전드에서는 이 어떤 사람이라고는 이 사람.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사람으로 변모를 해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이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지금 요셉이 방황하는 것을 그 사람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지켜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 거지. 왜 거기에 머물러 서서 요셉이 나타날 때를 기다렸겠느냐 하는 거죠. 따라서 레전드에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단계를 밟아가도록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긴즈버그의 레전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그 형들의 손에 요셉을 맡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첫째,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험난하고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첫째가 자신의 문제가 원인이 돼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촉매제가 돼가지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밀어내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것을 겪게 되면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험난한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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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찍부터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깨달을 때 대부분 그때는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도 못한 채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겪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 역시 자신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온 것이 형들이 만행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13년 후에나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만은 같이 읽으실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13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넷째 단원을 살펴보시겠는데 18절에서 24절까지 옵시다.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가 형들에게 준 상처가 좀큰것 같지요. 아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만. 상당히 마음에 맺힌 게큰 겁니다. 죽여버리자. 죽은 다음에도 그 꿈이 이루어질까? 이거야 뭐 당연한 거죠.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 이 꿈대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쭉 살펴나가게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몇 번이나 절을 하는 거니 5번이나 절을 해요. 그 미드라시에 살펴보면은 그 5번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창세기 42장 5절에서 6절,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가운데에서 붉은 손으로 밑줄 그은 부분만 같이 읽으십시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래요. 이때가 흉년 첫해가 되는데 그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내려왔지요. 아, 그래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그 나라의 총리인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첫 번째죠. 그 다음에는 흉년 두 번째 해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절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창세기 43장 16절 그리고 25절에서 2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붉은 손으로 밑줄 그은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절했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흉년 둘째 해에 벌어진 일들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 말씀을 강해할 때 살펴보도록 하고 43장의 27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을 했다. 이제 세번 절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44장을 보시죠.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인데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겁이 나가지고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5번의 사례로서 절을 했다라고 미드라시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글쎄요, 이거는 왜 그런지 르우벤이 동생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 자기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그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 요셉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죄가 뭔지는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못된 짓을 했죠. 그 잘못을 보며 가지고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됐는데, 아, 이번 기회에 요셉을 살려내서 보내주면 아버지가 고마워가지고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구덩이는 아마도 우물을 판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었다는 것은 물이 나오지 않아서 파다가 만 우물자리라는 뜻입니다. 뭐 광야에서는 이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일단 구덩이가 파지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그곳에는 전갈이나 뱀들이 서식하는 장소로 되기가 일쑤입니다. 레전드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요셉을 보호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요셉은 벗은 몸으로 그 구덩이에 있으면서 3일 밤낮을 물한 모금 먹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단원을 살펴보도록 하죠. 37장 25절로 36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26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랬어요. 유다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죽이지 말고 팔자. 그러면 돈이라도 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25절, 28절, 36절을 같이 읽겠는데 2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이스마엘 사람들, 그 상인들이 오는 모습이 보이죠? 대상들입니다. 낙타에 물건을 싣고 내려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28절을 같이 읽으시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근데 갑자기 또 미디안 사람의 상인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또 갑자기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섞이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간 상인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어허, 요셉을 노예로 해서 애굽으로 끌고 내려간 상인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은 사람들은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또 36절에는 기록이 돼 있고, 또 28절에도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이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을 누구한테 팔았느냐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한테 판 건지,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판 건지, 복잡하죠.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긴스버그의 레전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가장 옳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등장하고 미디안 상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간 사람은 이스마엘 상인들이고, 요셉을 애굽에서 노예로 판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에게서 은 20을 주고 요셉을 산 사람들은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상인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28절에서는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레전드에서는 이 사실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디안 사람 7명이 상인이 돼가지고 그들이 한 패가 되어서 길을 가다가 멀리서 바라보니까 우물이 보이는데 새들이 떠돌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쿠, 이거 목이 말랐는데 잘 됐다.
저희 가면 우리가 물을 먹을 수가 있겠구나 해서 그 우물에를 갔더니 물은 없고 소년이 구덩이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상인들은 그 소년을 끌어올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디안 상인들이 우물에서 요셉을 발견할 그때에 그 우물 근처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거기 없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아, 요셉을 데리고 가거든. 아, 그래서 깜짝 놀라서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가지고 협박을 했어요. 얘가 우리 종인데 너 마음대로 데려가느냐? 아,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을 협박을 해서 은 20개를 대가로 받고 미디안 상인들로 하여금 요셉을 데리고 가도록 놔줬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했는 거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을 도륙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여동생 디나의 그 능욕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그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세겜 성읍 사람 전부가 다 죽었으니까 아주 비참하게. 그래서 그 일대에는 그 이야기가 아주 파다하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야곱의 일족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요셉을 산 미디안 상인들이 깜짝 놀란 것이 아이고 이게 저 사람들 노예였구나. 굉장히 후환이 두렵죠. 아 그래가지고 요셉을 데려가는 대가로 은 20을 요셉의 형들에게 주긴 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후환이 두렵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마침 애굽으로 대장길을 가고 있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은 20, 뭐한 푼도 더 붙이지 않고 똑같은 값으로 되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요셉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 산 것이지 그 요셉이 야곱의 아들인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가족으로부터의 보복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은 이스마엘 상인들대로 미디안 상인들은 미디안 상인들대로 애굽으로 두 패가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미디안 상인들이 이스마엘 상인들보다는 그 정보라든가 또는 이 장사에 더 밝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을 만났는데 아, 보디발이 은 400으로 좋은 노예를 사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은 400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통 노예 은 20인데 그은 20에 20배나 주고서 좋은 노예를 사려 한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듣고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아, 그 전에 내가 당신들한테 판 노예가 있잖아. 그걸 우리한테 도로 팔게.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서 미디안 상인들이 도로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산그 요셉을 바로 보디발에게 판 사람들이 미디안 상인들이기 때문에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9절에서 30절 본문 같이 읽으실까요?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 이거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참 루벤이 기가 막히죠. 돌아와서 동생들 몰래 특별히 시므온과 갓이 문제가 많은데 걔네들 몰래 요셉을 구해내서 아버지에게 보내주려고 가보니까 어이구 요셉이 없네요. 팔려간 다음이니까 그렇지요. 자 이제 31절에서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하매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으로 위장을 한 겁니다. 사람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시작을 말아야지 일단 시작을 하면은 그 계속되네요. 거짓말은 다리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거짓말로 거짓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겠지요. 자, 이제 33절에서 35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의 동화지요.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짐승에게 잡혀 먹어서 그 옷에 피가 묻어 있고 그 피 묻은 옷을 붙잡고 앉아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이로써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의 강해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신분마저 야곱의 귀한 아들에서 가장 천한 노예로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이 가운데서 밑줄근 부분을 다시 읽으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물론 이 과정에서 요셉에게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첫째,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자만심에 쌓여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상대편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관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기 때문에 형들이 어떠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뭐 사실상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격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있지요. 이것은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러한 노력이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반면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내 이웃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는 사실, 그것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상식적인 일들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요. 우리는 주변에서 이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겪어나가는 일들이고, 야곱이 편애하는 바람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요셉이 결국 형들의 질시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국 땅인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그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되지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분이 아무리 낮아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고귀한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셉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운 믿음입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으십시다. 세 번째 페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긴즈복의 레전드에 의하면은 보디발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노예에 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노예는 출신인 노예여서는 안 된다.
원래가 출신이 노예였거나 아니면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노예 건성이 박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필요한 자가 아니다. 두 번째, 노예라 할지라도 노블한 혈통을 가진 자라야 된다. 고귀한 혈통을 가진 자라야 된다. 즉, 귀족 가문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로 그 사람을 훔쳐온 것이 돼서는 안 된다. 훔쳐온 것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이 보통 노예값의 20배가 되는 은 400에 노예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거니? 그때 마침 보디발의 온 집안을 이끌어가던 총무 역할을 하던 집사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할 노예를 구하는데 그 사람은 늙은 노예가 아니라 젊은 사람으로서 노예로서 내가 잘 키워가지고 앞으로 내 집안 모든 일을 총무로서 맡겨야 되겠다. 이럴 목적으로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노예였거나 노예의 자식인 즉 노예 근성이 젖어 있는 자는 안 되고 그 혈통이 노블해야 되고 귀족 출신이어야만 되죠. 그리고 숨겨온 사람이라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거기에 보시면은 밑줄 그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만 같이 읽으십시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싼 값을 주고 귀한 노예를 사겠다는 그런 얘기였다라고 긴즈버그의 일레전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 가문의 귀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이삭은 당대에 유일하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 족장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즉 야곱은 족장 아브라함의 손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블한 혈통이고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됩니까? 이처럼 죽어서 낙원에 갈 사람의 혼은 바로 이렇게 노블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창조 전에 자신의 영적인 몸에서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혼과 하나가 돼서 낙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죽어서 낙원에 들어갈 진실한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노블하냐, 고귀한 존재이냐 하면은 그 사람 자신이 고귀하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이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혼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노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하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노블한 것이고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없이 살고 보잘것없이 살고 비참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본성,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에서 이제까지 야곱의 슬하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었어야 하듯이 낙원에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면은 이제까지 세상에서 누려온 모든 것을 헌신짝같이 버려야만 합니다. 헌신짝같이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시 출세해서 크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자,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인데 여기에서 밑줄 그은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지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전부를 같이 읽으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존재들이라면은 분명히 낙원에 가서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낙원에 가기 전이 땅,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겪어 나가신 고난, 그 고난 역시 우리가 겪어야만 됩니다. 고난은 안 겪고 죽어서 낙원에 가서 영광만 받겠다.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받는 모든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듣기 좋은 말로는 죽어서 천국 가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 잘 살고 출세하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모이겠지요.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스럽고 성경과 거리가 먼 말인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서의 그 영광이 참으로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결단코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을 겪어 나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